안녕하세요, 나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시메뉴는요, 버거킹의 오리지널스 페퍼잭 버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거킹에서 작정하고 만든 프리미어 버거라고 하는데요, 버거킹 최초로 한우 100% 패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, 패티가 한 장 들어있는 싱글, 패티가 두 장 들어있는 더블, 이렇게 2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. 가격은 싱글 단품이 1800원, 더블 단품이 14800원입니다 요거는 세트 가격이 아니고요, 단품 가격이에요. 가격이 거의 수제버거급이에요. 프리미어 버거라고 해서 포장에도 꽤 신경을 쓴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박스 포장 안에 햄버거가 들어있어요. 그냥 요런 포장 됐으니까 좀 가격을 빼주시지. 저는 패티가 두 장 들어있는 오리지널 페퍼잭 더블로 주문을 했고요. 더블이어서 그런지 꽤나 묵직합니다. 뒷면을 보시면 두툼한 한우 쇠고기 패티가 두 장, 그리고 체다치즈, 베이컨, 또 여기 페퍼잭 치즈가 보이고요. 위로는 양상추와 소스도 꽤 풍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. 꽤나 두툼하기도 하고, 패티가 두툼하기도 하고, 이 치즈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. 페퍼잭 치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매콤한 치즈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먹어볼게요. 버는 일반 참깨 버니 아니네요. 브리오슈 버니에요. 양파도 있어. 일단 한우 패티여서 그런지 좀 패티 맛이 다르긴 해요. 기존의 와퍼처럼 불맛이 느껴지긴 하는데, 조금 더 그 와퍼 패티보다는 더 뻑뻑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육즙이 조금 더 느껴지는? 그리고 패티도 패티지만 치즈 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? 기본적으로 체다 치즈 맛도 나지만 살짝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치즈 맛이 느껴지는데, 그게 페퍼잭 치즈인 것 같아요. 치즈 부분만 따로 먹어볼까? 그리고 뭔가 쫀득쫀득한? 이렇게 치즈가 마치 뭔가 떡처럼 쫀득쫀득한. 그리고 이렇게 베이컨도 들어있어요. 베이컨 있는 부분을 먹으면 짭조름한 맛이 느껴집니다. 베이컨도 어떤 거 먹으면 되게 뭔가 딱딱한 베이컨이잖아요. 근데 요거는 딱딱한 식감은 아니고 충분히 베이컨의 식감을 느낄 수 있고, 베이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베이컨입니다. 근데 패티 두 개짜리를 먹으니까 살짝 저한테는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고기고기하고 묵직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더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야채랑 소스랑 치즈랑 패티랑 이런 밸런스 위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싱글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두 장짜리도 뭐 패티가 두 장이라고 해서 치즈 맛이 묻힌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패티 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치즈 맛도 같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. 맛있긴 하네. 칼로리랑 가격이 문제지 맛 자체만 봤을 때는 맛있긴 해요. 약간 패티에서 패티만 이렇게 따로 일부러 먹어보니까 수제버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티 맛이 느껴지긴 합니다. 여러모로 신경을 쓴 버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, 아,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가격입니다. 가격이 너무 비싸다. 자, 오늘 이렇게 버거킹의 신메뉴 오리지널스 페퍼잭 버거 함께 해봤는데요. 재구매 의사 없습니다. 이게 맛으로만 따지면 재구매 의사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그냥 맛있는 수제 버거를 먹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. 버거킹에서 먹는다면 굳이 이렇게 비싸게 세트 가격하면 더블로 했을 경우 거의 2만원 가까이 되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치즈 와퍼를 먹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맛만 보고 평가를 하자면 진짜 버거킹에서 이를 갈고 만든 프리미어 버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육즙이 느껴지는 한우 패티 맛도 좋았고, 그리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치즈 맛, 그리고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매콤한 페퍼잭 치즈 맛까지, 여기에 아삭한 양파와 양상추
향가 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왕이면 가격도 좀 신경을 써주실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